서울시립교향악단이 2024년 연초부터 대박 일냈습니다, 여러분. 바로 1월에 두 차례에 걸친 이민찬과의 협연인데요. 아니, 니는필과의 협연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뭐가 특별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? 대박인 이유 두 가지 바로 들어갑니다. 먼저 티켓 가격인데요. 보통 스타 뮤지션은 외국 유명 오케스트라가 내한할 때 협연하는 경우가 많아서 티켓 가격이 상당합니다. 직접 니는필과의 공연은 제일 싼 좌석이 8만원, 최고 가격이 36만원에 달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 1초 컷이기는 하죠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하지만 서울시향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잖아요. 착한 가격을 자랑합니다. 제일 싼 좌석이 믿기지 않는 무려 1만원, 최고 가격이래봤자 15만원이에요. 1월 25일에는 예술의 전당, 바로 다음 날인 26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달아 개최되는데 티켓 오픈은 두 공연 모두 2024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두세요. 두 번째는 프로그램입니다.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5번 황제인데요. 가격도 착하고 프로그램도 대중적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티켓 오픈일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윤찬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공연장 시야 정보도 올려져 있으니까요. 여러분 티켓팅 건승하세요.